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대한민국 가스 안전 대상이 열렸습니다. 올해 30회를 맞은 가스 안전 산업 분야 정부 포상 행사로 가스 안전 실천 의지를 다지는 자리였는데요. 이혜라 기자입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에너지 패권 경쟁에 돌입하면서 에너지 안전 중요성도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오늘 가스안전대상을 열고 그간 기관과 민간의 가스안전, 산업발전 노력을 되짚었습니다. 행사에는 박찬기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 박지연 한국전기안전공사장 등이 참석해 뜻을 더했습니다. 가스안전관리에 힘쓰며 산업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도 진행했습니다. 국내 LPG 충진소 업계를 50여 년 동안 LPG 충진소 안전 관리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의 안전과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사는 수소 생태계 확대 등 산업계 변화에 대응하며 민관 협업의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수소 경제에 대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정부와 가스업계와 함께 수소 분야의 안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데일리 TV 이혜라입니다.